자, 7번. 2012년 국가직 7급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종속 접속사를 물어봤던 거다. 자, 접속사 하니까 우리가 등이 접속사, 엔드나 버시나 오알이나 소만 생각하는데 종속 접속사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4번의 형태 보니까 노라는 타동사가 있죠. 타동사가 뒤에 있으면 뒤에는 명사절이 와야 되지. 그럼 자, 명사절은 왓절도 명사절이 될 수 있고 대절도 명사절이 될 수 있는데 왓절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대절은 완벽해야 되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자, 뒷문장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왓을 썼으니까 틀린 문장이지. 자, 1번 문장은 여러분 보셨어 혹시? 우리가 강의할 때 이거 봤죠? 관사의 생략편에서 관사의 생략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직 칭호가 보어로 쓰였을 때 생략한다겠죠. 이해나요? 이해나요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노무현 대통령 그림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서 또 자, 역이나 공항 이런 것도 보여줬고요. 산. 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산. 에베레트 산 할 때는 S가 안 붙는데 자, 로키 산맥 이런 것은 어떻게? 더가 붙는다겠죠. 무슨 명사? 고유 명사. 알겠지? 고유 명사. 산맥은 고유 명사에서 더가 붙었고 뒤에가 S가 따라와요. 로키 산맥. 알겠지? 근데 산 이름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래서 산에는 관사가 안 붙는다겠어요. 자, 1번에 보니까 달라이 라마가 자, fled across the Himalaya.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질러서 자, 달아날 때 어디로? into exile. 해외로. 뭐 때문에? In the face of the advancing Chinese troop. 중국 군대가 자, 계속적으로 전진해 오고 있는 중국 군대의 직면에서 해외로 추방할 때라는 문장이에요. 됐어요? 자, 문장 보니까 왼절이 여기까지 끌어졌죠? 왼절이 여기까지 끌어졌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달라이 라마가 자, flee는 자, flee의 과거분사야. 알겠죠? 뭘 가로질러서? 히말라야 산맥이죠? 300이니까 더가 붙었고 S가 붙었죠. 어디로? 국외로 이렇게 달아날 때 뭐의 직면에서 다가오는 자 중국 군대. 자 중국 군대가 어떻게 어프로칭하는 거죠. 그래서 자 군대하고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어드밴싱이 나왔죠. 몰라도 어드밴싱 ing인데 뒤에 목조가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야. 모르면. 그 다음에 이럴 때 the young spiritual leader. 자, 이 달라이 라마는, 자,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young spiritual leader가 달라이 라마니까. 자, 근데 전체 문장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부정이 나왔죠? 부정이 나왔으니까, 부정어 부사가 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했지? 자, 동사고요. did가 그래서 앞으로 도치된 문장이에요. 뭘 알지 못했냐? 자, he might never see his Tibetan homeland again. 자, 그가 다시는 그의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거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문장이죠. 문장 보니까 노예의 목적어로 와야 되는 문장이지. 이해됩니까? 자, 목적어로 오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데 뒷문장 보니까 그가 자 보지 못할 것이다. 고향을. 완벽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왓절이 아니고 뭐다? 대절로 돼야 되겠죠. 됐어요? 7번 문장이 뭘 물어봤다? 종속?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 편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어? 네.